어서 와요, 승주야. 인사해요. 우리 어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승주라고 합니다. 승주 씨한테 어머니 뵙는 거 말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시우 씨 어머니 뵙는 줄 모르고 결례를 했네요.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 그렇게 꽉 맥힌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음식 시켰다. 식사부터 하자. 네. 송지 양이 한식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준비해봤어요.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와,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다고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우리 시우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게 처음이라 내가 선보는 것처럼 떨리고 정신이 없네. 정말이요? 뭐 모태솔로 맞네 뭐. 어, no.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서 어머니께 소개시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냄새가 좀 그래서 오늘 메뉴에서 뺐어요. 먹고 나서 섬유탈취제 뿌리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느 여성분께서? 우리 시우가 농담을 다 하고 둘이 잘 통하나 보네. 너무 보기 좋다.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 이런 거구나. 어머 어머 저런. 내가 식사도 못하게 너무 말을 많이 시켰나 보다. 어서 들어요. 이달 안에 약혼 날짜 잡는 걸로 아버지랑 얘기했어. 네? 약혼식 준비 내가 알아서 할게. 승재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선 어려움이 많을 거야. 날짜가 좀 촉박하긴 하지만 시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손주 며느리 보게 해드린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아, 네. 그런데요,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시우 씨랑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우 씨 능력 있고 반듯하고 분명한 사람인 건 알지만 시우 씨랑 결혼을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해요. 어머니 옆에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 결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주 양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네? 사랑은 책임이야. 끝까지 상대를 놓지 않고 책임질 수도 있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 내가 본 두 사람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말 뜻 이해하게 될 거야.